시간 투자하고 시대를 얻는 타임프레드입니다. 이번 기업 분석 영상은 인도네시아의 제약회사인 템포스캔 퍼시픽, 티커네임 TSPC입니다. 한국에서 제약이라고 하면 바이오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실험 중단으로 급락한 신라젠 같은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하죠. 이들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이나 신약 발표 등이 주가나 기업 평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너럭이라고 부르는 복제약 또는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강제품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템포스캔의 주요 사업 영역은 제약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 그리고 처방에 필요한 전문의약품 샴푸나 비누 같은 소비재를 취급하고 있고요. 제품 유통에 있어서도 매출이 따로 발생을 합니다. 크게 나눠보면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 그리고 상품 유통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템포스캔은 51개의 지점과 127개의 판매점, 그리고 7개의 배송센터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템포스캔의 제품을 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자와 계약을 해서 각지의 판매점으로 그들의 제품을 대신 유통시켜주거나 물류를 관리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의약품이 매출이 좋지 않더라도 템포스캔은 관리비용으로서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의약품만이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맥이나 바비브라운과 같은 해외 브랜드의 판권을 보유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설립 연도는 1953년인데 처음에는 약품 유통업만을 하다가 1970년에 제약으로 확장했고요. 1977년부터는 자회사를 통해 화장품 및 소비재를 판매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상장 일자는 1994년, 시가총액은 약 7조 루피아로 한화 약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제약회사인 칼베 파르마와 비교하자면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주요 주주는 보가물리아 나가디라는 회사가 약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9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연도가 템포스캔보다 나중인 것은 지분을 보유하기 위한 지주사로서 설립됐기 때문입니다. 템포스캔 그룹은 내부적으로 다시 제약, 소비재, 제조, 유통, 수출, 연구, 기타 계열사들로 나눠지는데 이들 그룹사들의 지분은 실질적으로 그룹의 회장인 한도조 슬라맛 물자디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인 CGML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리미티드로서 일본계 펀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지분 14%는 외국인 11%와 내국인 3%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 중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템포스캔의 자회사들은 총 28개로서 각각 약품 제조, 보관, 유통, 연구 등의 부문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템포스캔의 주가는 장기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최고 3200루피아, 16년도에는 2400루피아, 그리고 2018년도 한 해에는 1800루피아에서 1400루피아로, 그리고 최근에 비교적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했다가 2000루피아 정도에 부딪히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비교적 일정했던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PER과 PBR 같은 평가 지표들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PER은 2016년 16.5%에서 14.9, 12.2, 그리고 최근 8.7까지 내려왔고요. PBR은 1.9에서 1.7, 1.2, 그리고 최근엔 1.3으로 2018년 4분기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보유에 대한 매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상승 이후에 2018년 4분기 실적과 2019년 1분기 발표 시점 이후에 다시 급격히 하락한 것은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템포스캔의 자산자본 부채입니다. 세 항목 모두 유사한 추세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산과 함께 부채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율로 보았을 때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산의 내용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 모두가 현금화가 빠른 자산들로서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이 갑작스런 비용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게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템포스캔은 이런 자금들을 이용해서 제조 설비를 증강하고 생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는 동부 자바의 응그로와 모조고로또라는 지역에 약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지어서 소비재 제품과 가정용 건강 제품들을 더 생산할 것을 발표하는 등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출과 연간 이익을 보면 총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연간 이익에서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매출은 2014년에 비하면 약 34%가 증가해 양호한 데 반해 실질적인 이익은 줄어든 것입니다. 템포스캔에서는 이와 같은 실적 감소의 이유로서 제품의 원재료 가격 상승과 기타 수익의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 수익의 변동을 주로 볼수 있는데 템포스캔은 의약품 판매나 유통 같은 영업 활동 외의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이자 수입 등으로 1000억 루피알 정도가 이익에 더해졌는데 2018년에는 260억 루피아로 전년에 비해서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하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 외의 수익에서 감소한 것이죠. 실제로 기타 수익을 반영하지 않은 영업이익만을 보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은 2018년 기준 약품 26%, 화장품 및 소비재 31%, 그리고 유통 43%인데 소비재 생산 공장을 증설하면서 앞으로 화장품 및 소비재 부분이 비중이 더 커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템포스캔의 정리입니다. 제약 소비재 산업은 2억 7천만의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고, 특히 제약에서는 정부의 의료복지 확대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인 조코이 정부는 보편적 의료복지 체제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과 정부로부터의 수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소비재 및 건강제품 유통망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칼베파르마나 키미아파르마 같은 제약업종의 주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템포스캔 나름의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제약 및 소비재 제품을 다루는 템포스캔을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기업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영상 바로 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